자, 코스피 지수 신고점 나왔고요. 자, 거래소는 신고점이 나왔는데 아직 코스닥은 신고점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1032, 그러니까 1033을 돌파해야 신고점이 되는데 아마 뭐 늦어도 뭐 7월에는 예, 신고점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수익률 게임 장세 진행됩니다. 뭐냐면 섹터별로 종목 바꿔가면서 이쪽 섹터가 날아가고 또 쉬던 종목들이 또 다시 날아가고 반복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일 거예요. 과거에도 이렇게 신고점 부근 나오면 우선주들하고 그리고 못 올랐던 종목들이 키높이 반등을 나옵니다. 근데 섹터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실적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매매들을 하셔야 되고요. 수익률 게임 장세의 특징은 메이저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단타를 많이 한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미수가 많이 들어와서 또 역시 급등락 롤러코스터 장세가 예, 종목별로 나타난다는 거. 요 부분 꼭 예, 알고 매매들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투트랙으로 좀 운영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나는 장기 투자자야. 나는 스캘퍼야. 나는 데이트레이더야. 뭐 이런 거 구분 짓지 마시고요. 장중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될 종목들이 있고 트레이딩을 해야 될 종목들이 있으니까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투트랙으로 자, 매매들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낙폭과돼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그 종목들이 키높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자, 조금 매매들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런 종목들 보시면 일단은 철강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건설 기계, 건설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눌림 많이 나왔었죠. 자, 건설주들하고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최근에 상당히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관련돼서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이런 것들은 예, 장기 중장기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종목들은 뭐 정치 테마주들은 뭐 필수예요. 일단은 내년 대선이 이제 8개월 가까이 이제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대선 관련해서 여당은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야당은 후보들이 좀 많죠.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홍준표, 유승민, 뭐 홍정욱 많습니다. 그 종목들 관심 종목들에 넣어 놓으시고요. 얘네들이 특징적인 게 움직일 때한 번에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장이 움직이면 다 같이 급등이 나와요. 어제 여러분들이 그 윤석열 전 총장 움직이는 거 보셨죠? 제가 관련주들 보여드렸는데 한 종목들이 대장주가 치고 나가면서 다른 종목들도 빠르게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시간 트레이딩 하는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기업 내용이나 실적들을 살펴보시고요. 아, 요거는 실적이 좋은데 눌림 주고 있구나. 그런 종목들은 미리미리 분할 주축 해놓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투자와 트레이딩의 개념을 모르시고 매매 방법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말 그대로 장기 중장기로 좋은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제 가격 올때 파는 게 투자예요. 트레이딩은 말 그대로 시장의 이슈에 따라서 가장 탑픽 종목을 변동성이 큰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방법하고 투자 원칙이나 매매 전략이 다 달라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추격 매매했다가 손절하고 몰빵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패턴으로 매매들을 하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격 매수 한3% 5%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물려서 내려오니까 보유하고 있던 종목 수익 나고 있는 거 정리해서 그 종목 다시 더 사요. 그리고 그 종목이 떨어지면 아, 가격 싸구나 생각해서 물타기 들어가죠. 물타기 들어가고 이제 몰빵 매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빠지면 신용 미수를 써요. 그리고 존버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이렇게 매수했던 종목이 본절까지 올라오거나 수익 났을 때, 이익 났을 때 문제가 생겨요. 왜 이익 났을 때 문제가 생기냐? 과거의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추격 매매에서 비중 확대하고 몰빵하고 물타기해서
신용미수 써서 수익을 봤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짜릿짜릿한 기운이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매매 종목을 매매할 경우에도 똑같이 버티면 본전 온다, 버티자, 더 사면 올라올 때팔수 있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물타기 신용 미수는요, 그리고 몰빵 매매는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 학습 효과 때문에 깡통이 나는 거예요. 10번, 20번 매매를 해도 한번 마지막에 실패를 하면, 실수를 하면 깡통이 나는 겁니다. 자,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교육을 여러 번 했어요. 교육을 여러 번 했는데, 자, 주식 트레이딩 바이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다 아실 거예요. 주식, 교보증권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주식 트레이딩 바이블. 뭐 지금 책이 거진 뭐다 소진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두 권 정도 있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책을 더 이제 출판하자고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안 하려고. 예, 출판.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전략, 그리고 우리들의 매매 방법, 무기를 상대한테 주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조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출판을 더할 건지, 아니, 그만 할 건지. 자, 월요일부터는 저 주식 트레이딩 바이블로, 자, 지난번에 교육을 했었는데, 실시간 1시부터죠. 저희가 이제 1시부터 1시 반 정도, 그전에는 이제 1시서부터 2시까지 교육을 했었는데, 교육과 시황을 VIP방 멘티님들께 해드렸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딱한 15분에서 30분 정도로만 교육을 해서, 예, 그 자료를 장 끝나고 나면, VIP방 멘티님들, 자, 직장인분이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교육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교육을 해서. 자, 앞에서부터 뒤로 나갈 건데, 자, 여러분들 제 경력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 IB증권하고 동양증권, 그리고 저 IM투자증권, 예, 여러 군데서 프랍트레이더로 회사 자산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다 1,500억에서 2,000억 운영했던, 예, 운영 확인서를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어요. 다. 예, 저는 자신 있게 어디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1,500억, 2,000억 운영을 했었다. 제가 마포 지점장도 했었고요. 제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에 대한 이 프로필을 좀 어느 정도 아셔야 되잖아요. 저는 100%제 경력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시장에 가짜인 분들도 있고 경력이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기관에서 프랍 트레이더들가 됐든, 아니면 저는 지점장 할때 2만 개 계좌 한 3,500억 가량을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 해본 사람도 없고, 그 운영력으로 한 1,500억, 2,000억을 운영해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신뢰가 되는 거, 그분들한테 신뢰가 되는 전문가들하고 하세요. 저 아니더라도 전문가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돼요? 함께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자랑 아닌 자랑이 됐는데, 어찌됐든 제 기관, 그리고 지금까지의 주식 투자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경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블록체인 협회, 우리 김기웅 명예 교수님, 제 은사님이 회장으로 계시고요. 제가 총무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쪽은 상당히 정보가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2016년서부터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매매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제가 지난번에도 관련된 것들 얘기했는데, 정부가 규제책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매매하면 안 된다. 조금 기다려야 된다. 알고 계시고요. 제가 어느 시점 되면 암호화폐 관련된 것들 이제는 매매하셔도 될 타이밍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제가 주식 트레이딩 바이블로 자 여러분들 교육을 해드릴 거고, 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참여자들을 이해한다는 거. 탑다운 방식하고 바텀업 방식으로 경제 분석을 해서 시장의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가치 투자 분석과 모멘텀 투자 분석으로, 장기 투자를 할 건지,
실시간 트레이딩을 할 건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매매 원칙과 매매 방법과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원칙을 정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에 갈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예, 다음 주에 갈 종목들은 저는 지금 반도체 쪽하고, 예, 기계, 건설 기계 장치, 그리고 향후에 계속 좋을 수 있는 분야는 제가 딱 금리 인상 관련해서 금리 인플레이션 유발되면 지금 하반기까지는 별로 수혜를 못 보겠지만 내년부터 수혜 볼 분야는 뭐다? 보험 분야, 생보, 손보, 그리고 은행.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 전서부터 찍어드렸어요. 몇 달 전서부터.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4,500원대 찍어드려서 지금 한 5,500원까지 와있죠. 생보는 동양생명 저평가되어 있고요. 손보는 하나손보 저평가되어 있고, 은행은 우리금융투자, 우리금융지주. 얘네가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줍줍 해놓으셔야 되겠죠. 눌림 줄 때 줍줍 해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배당 많이 줘요. 동양생명 같은 경우 배당 5%씩 줍니다. 지수가 이렇게 1000% 저기 신고가 나오면 안 가던 주식주들, 그러니까 증권주들 다 날아갑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증권주들 다 날아갈 건데 지금 굉장히 많이 눌림 주고 있죠. 그러면 증권주들도 담아 놓으셔야 돼요. 증권주 중에 가장 양아치 같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다라 그랬어요. 1년에 배당 5%씩 주고 시총이 1500억 밖에 안 되는데 자산 가치가 7000억이나 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 잡으셔야 되겠죠. 최근 장세가 수익률 게임 장세라 급등락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급등락 종목들 빠르게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 투트랙으로, 자, 매매들을 하셔야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주식 투자와 주식 트레이딩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시켜 드릴 테니까 다들 이제 VIP방으로 오십시오. 오셔서 한두 달이라도 교육받고 그러고 나서 매매들 하십시오. 자, 오늘 간단하게 전체 시황하고 다음 주 교육계획 말씀드렸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